또 우리 정재원 원장님을 모시고 또 이 성형 수술하면은 트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조금 해드려 볼까 봐요. 네. 네네네. 우리가 쌍꺼풀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쌍꺼풀이 그쵸. 없었을 때 쌍꺼풀을 만드는 거 그쵸.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트임, 뒤트임 얘기는 흔히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윗트임, 밑트임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가 안쪽이잖아요. 여기 바깥쪽이죠? 근데 왜 이거 앞트임이고 여기 뒤트임이에요? 이런 얘기 안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앞쪽이니까 앞트임일 거고 이게 뒤쪽이니까 뒤트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트임에 대한 상대 개념이 뒤트임이고 윗트임에 대한 상대 개념이 밑트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얼굴이 이렇게 평면으로 생겼으면 안트임이랑 바깥트임이 맞겠죠. 얼굴이 평면이면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앞쪽을 이렇게 여는 결 앞트임이라고 부르고 이 뒤쪽을 뒤트임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예.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예. 그다음에 윗트임은 어디냐면 북쪽이 아니에요. 여기가 앞. 쌍꺼풀이 있으니까 윗트임은 여기에요. 앞쪽 45도를 여는 거를 윗트임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뒤쪽 아래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밑에 쪽을 열게 바깥쪽 그렇게. 45도를 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개념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약간 뭐 북서 쪽 뭐 약간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동남쪽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여는 거를 이거를 윗트임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밑트임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이런 트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세요. 굳이 이 귀찮은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얼굴이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곡선이라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 예전에 다뤘던 것 중에 뒤트임 안 되는 얼굴이 있다고 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동영상을 보고 되게 많이 오셨는데 왜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얼굴이 곡선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앞트임이고 이게 윗트임이고 뒤트임이고 이게 밑트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얼굴이 평면이라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의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얼굴이 곡선이잖아요. 얼굴이 곡선이니까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효과가 좋은데요. 쌍꺼풀이랑 이거는 효과가 좋은데 밑트임이랑 뒤트임은 이렇게 봐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네. 45도 옆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좋지 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쌍꺼풀하고 앞트임 또는 윗트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눈의 커짐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80, 90% 이상이 되고요. 뒤트임이나 밑트임으로 커질 수 있는 건 10%가 안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저 항상 이 앞트임, 뒤트임 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앞트임을 하고 나면 네. 눈곱이 어디 껴요? 원래 낀데 껴요. 트임하고 나면 더 앞쪽에? 아니요. 원래 끼는 자리에 끼는 거예요. 아, 트임을 했지만 네네네. 원래 끼는 자리에 네네네. 아, 그러니까 보기에만 그런 거고 기능적인 면은 전혀 네네네. 그러니까 덮여있는 살을 걷어낼 뿐인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얘기는 안 하고 네네. 앞트임 자가진단법만 얘기할게요. 네, 그러시죠. 거울 보지 말고 친구든 누구든 상대편한테 증명사진 찍듯이 이렇게 한 1.5m 정도 떨어져서 핸드폰 셀카 말고요 뒤쪽 네. 카메라로 증명사진 찍듯이 찍은 다음에 그걸 보내달라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 눈은 자기 눈을 거울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누군가가 자기를 증명사진 찍듯이 찍어준 사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어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서 그 사진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앞트임은 눈동자를 물론 결과적으로는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인 건 맞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눈동자가 눈에 가운데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왼쪽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눈동자 가운데서 앞쪽 끝까지 거리보다 네. 앞쪽 끝까지 거리가 가운데서부터 뒤쪽 끝까지 거리보다 훨씬 가깝죠. 네. 근데 오른쪽에 수술하고 난 뒤에 보시면 센터에서 눈동자가 눈의 가운데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 위가 다 덮인 거예요. 그렇죠. 수술하고 한 달 되신 사진인데 이게 위가 다 덮인 거라서 저렇게 걷어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너 눈 안에가 여기가 너무 많이 보였네 뭐 했네 이런 얘기 그건 수술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법으로 아까 남이 찍어준 내 핸드폰 사진을 가지고 보시면서
눈동자의 가운데가 앞쪽 끝까지 거리, 그 다음에 눈동자의 가운데서부터 뒤쪽 끝까지 거리를 재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70-80%가 뒤가 멀어요. 뒤가 네. 먼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검은자의 가운데서부터 앞쪽까지 거리, 검은자에서부터 뒤쪽까지 거리 봤을 때 그게 가운데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앞트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럽힌 거를 걷어낸다는 개념으로 저를 접근하는 편이라서 느낌이 그렇죠. 확 다르죠. 네, 확 시원해지네요.